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복살롱 우리 4기 오늘 이제 마쳤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어땠는지 소감, 저희 추억으로 그냥 남기는 의미로 또 어떤 생각들의 변화가 있고 없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으로 기록으로 남길게요. 어떠셨나요? 네, 먼저 자유함을 얻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것저것 들은 거 많았었는데 이거를 왜 구슬 깨워야 반지라도 팔찌라도 만들고 목걸이라도 만드는데 구슬들이 좀 뭔가 흩어져 있는 느낌이었다면 하나로 좀 있긴 한 느낌? 아직 목걸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일단 있긴 한 것 같아요. 좀 아 이게 이거였고 저게 저거였고 아 그림자 와 그림자 아 하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다 이거를 막연하게 알았었는데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뭔가 빛이 너무 과하면 그림자도 치고 온다 이게 네 전혀 뭐라고 했나 생각지 못한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제 삶에서 좀 더 잘 다루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살롱 들으면서 물론 책들이 너무 좋았지만 투사도 정말 저는 꿈 사용법 그 책 하면서 와 투사도 좀 그랬었고 블리스도 그랬었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전에는 모르고 그냥 감으로 야 대충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찍어야지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네, 아, 이게 정확히 이런 프로세스니까 좀더 나를 이런 쪽으로 끌고 가면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잡혀가면서 더 해야겠지만 아직 더 하심으로 돌아가서 다음 6기 때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북살롱 보드 게임 하다가 갑자기 시비에 들어가. 네. 우리 보드 게임 멤버. 맞아요. 그때 그냥 이렇게 막 뭐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 자리가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그 질리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처음에 북살롱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하고 싶긴 했었는데. 이제 뭐 이거 감상문 써야 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부담이 돼가지고 딱 막상 딱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게임하면서 그걸 토해가지고 그냥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그냥 제 삶에 여러 가지 필름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필름을 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 내가 또 이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냥 여기 있어야 되는 왔어야 되는 그런 코코츠즈 얘기하는 그 우연의 법칙 조커 카드 이제 그런 것들이 딱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하면서 좋았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제가 굳이 찾아서 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상문 쓰고 그러면서 좀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좀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 블리스에서 얘기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 길을 가고 나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딱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또 되게 오붓하게 사귀는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가지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 이런 모임이 저한테 되게 행운이었고 또 앞으로 또 그거를 또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되게 기대가 되고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붓하면 오붓할수록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붓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말할 기회가 더 많아지죠. 네, 제일 편의점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말할 기회도 기회지만 아무래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선이 맞아. 많으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네. 더 오붓해 좋았습니다. 맞아.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6기도 이렇게 가나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이런 북살롱이나 독서 모임을 처음 이제 이런 참여하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드는 생각은, 제 인생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펼쳐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좀 정말 감사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이렇게 미래들이 좋은 것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런 기분들, 그리고 계속 열리고 있고, 이런 감각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럼 제가 어저께 실은 이제 밤에 막 마지막으로 리포트를 막 쓰다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막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실은 아니 시를 쓴게 아니라 감사 아니 모든 이제 후기 첫 번째 책부터 감사한다를 막 이제 이건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막 쓰다가 나 지금 여기다가 이러다 잠을 못 자겠어 가지고 다시 지우긴 했는데 정말 저는 그러니까 그첫 번째 책그 우리 혼다케님 책들부터 이렇게 온것 같아요. 과정, 그 하나하나가 어쩌면 저한테 이렇게까지 크게 다가왔고, 나를 이렇게 크게 변화시켰지? 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책을 읽으면서 혼자 쫓아가면서도 그냥 어느 정도 만족이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스스로 너무 많이, 정말 많이 가져왔구나. 정말 많이 이렇게 나한테 우주가 부어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아직은 돈에 대해서 많이 좀 모르는 상태이긴 하지만 정말 돈에 대한 감각은 정말 감사하다. 나에게 그래서 요즘 맨날 돈을 쓸때 제가 원래 카드를 막 쓰다가 요즘에는 현금을 좀 갖고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낼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걸 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실은 이런 기분을 늘 항상 갖고서 요즘에 돈을 쓰려고. 이렇게 집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제가 제 삶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돈도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일들이 생겨서 어머나 역시 돈을 그럼 오늘 쏜다는 얘기인가? 역시 제가 쓸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자꾸 와주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다음에 꿈이라는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서 공부했을 때는 안 그래도 꿈에 대해서 어렸을 적부터 꿈을 많이 꿔서 혼자 늘 항상 상상하면서 근데 남들한테는 열기가 쉽지 않았던 얘기들, 그런 경험들. 그래서 그게 꼭 갖고 있었지만 저한테 굉장히 미닝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었던 자리여서 정말 너무너무 저한테 귀했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그때 이제 많이 알려주셔서 굉장히 내가 꿈을 통해서 무언가들을 조금 더 이렇게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꿈을 통한 것들을 좀더 받을 수 있겠구나. 나에게 꿈이라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그런 꿈이란 도구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내 삶에 가져와서 활용을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꿈은 역시나 근데 너무 이제 가려져 있어서 제가 아무리 판단하려고 해도 1 영역에 사는 제가 꿈을 판단 잘 못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고, 그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미닝을 계속 가져와야 되는지 제가 그거 너무 지식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걸좀더 해보면 정말 내 인생에 더큰 것들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거고. 그럼 저희 세 번째 블리스는 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려운 것들을 읽어냈더니 나중에 돌아온 것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영웅이라는 단어들, 막 신화라는 단어도 얼마나 터무니없고, 내 삶과 동떨어진 도대체 이 신화를 내가 왜 여기서 마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신화가 뭔 것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상관이야. 했는데, 신화 공부가, 신화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이미지, 그런 느낌들이 지금 내가 꿈꾸어서 가고 있는 거에 어떤, 힘이 되는지를 정말 알겠다. 그리고 영웅이 되어야 되겠군 해서 제가 요즘에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는 영웅의 여정을 갖고 있자. 영웅이라는 단어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어디 글을 썼더니 좀 영웅이라는 단어가 쓰기 어려운 단어인데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분들이 코멘트를 하실 정도로 제가 영웅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이 꽂혔다. 꽂혔고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반가웠고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는 그 길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네,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이 오늘 했던 이 EDC콥은 실은 제가 어제 자영역 마지막에 읽으면서 울었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실은 눈물을 흘렸는데 정말 제가 지금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마음에 갖고 있던 어려움들, 근심들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게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날레로 준비되어 있었던 책이었구나. 나의 이런 상황, 이런 여정들을 알고 정말 마지막에 최근에 저의 상태까지도 알고 이게 기다려줬어서 마지막에 어저께 빵 터져줬구나. 싱크로니시티구나 이것이 내 삶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너무 이 네 달 동안 이 책 하나하나를 하면서 너무 감사와 감동과 그런 것들을 많이 맛봐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너무 좋고 저는 작은 모임이어서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마음껏 막 계속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제가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충분히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네 다음 6기로 계속 가면서도 계속 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지혜 테라피라는 단어가 그냥 떠오른 것 같아요. 책은 사실은 책이라기보다는 인류의 문화, 지혜의 유산인 거잖아요. 특히 저희는 자기의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촉진시켜주는 책들을 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 인류의 면면이 내려오는 이 불변하는 그러나 보편적인 이 지혜가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지혜 테라피라는 단어가 순간적으로 좀 떠오른 것 같아요. 또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또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는 많이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어떤 분들한테 너무 버거운 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방법대로 소화하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EDC콥도 되게 고민 많았잖아요. 이것도 3기 때 이것도 호불호가 나뉘어서 근데 제대로 읽기에는 너무 레벨이 훌륭한 책이어서 제대로 만약 이해했을 경우에는 진짜 정말. 우리 시야를 확 넓혀주는 그리고 물론 이게 다 뭐 1년형 4년형만 있겠습니까? 20년형, 30년형, 70년형도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바라볼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하나를 보더라도 최소한 4차원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에서 이런 각도에서는 이렇게 보이겠구나 이 각도에서는 이렇게 보이겠구나 이 각도에서는 이렇게 했구나 하면 우리에게 자유도와 삶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충만함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레포트 열심히 쓰시고 또 함께 질문하시고 그거 갖고 나누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젠가 또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 그때 그런 얘기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네. 웃을 날이 있겠죠? 그럴 거네. 네.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